9월 17일 금요일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 시작합니다. 3차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된 인천 9월 2지구에 대한 토지 거래가 제한됩니다. 인천시는 9월 2지구에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주변 지역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지난 16일 밝혔습니다. 최근 인천 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면서 학교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방역당국과 교육계는 이 같은 확산세의 원인 중 하나로 이동 수업을 지목하고 교내 학생 이동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친문계로 분류되는 홍영표, 신동근, 김종민 의원이 지난 16일 대권주자인 이낙연 예비후보 지지를 공개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이낙연 후보는 문재인 정부를 가장 성공적으로 이어갈 후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불거진 대장지구 의혹에 대해 정면 돌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관련 TF까지 꾸려 이슈몰이에 나서자 이 지사 캠프는 적극 해명에 나서고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관계자에 대한 법적 조치도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가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고려해 전현직 공무원 22명을 영입했습니다. 이 가운데 경기도 출신 인사는 김진목 전 이천시 산업환경국장과 서강호 전 안양부시장 등 5명입니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수원시 인계동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이 지역에서만 음주사고 75건이 발생해 대결 9명이 다쳤습니다. 이상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이었습니다. 거리두기에 대한 우령의 생각. 거리두기 어떠세요? 솔직히 요즘 거리두기 안 해서 너무 좋아요. 우령 씨 반갑습니다. 준비는 많이 해오셨는데 장애가 있으시네요. 예전 같았으면 또 떨어졌을 텐데 지금은 장애가 있어도 거리두기를 안 하더라고요. 말을 못한다. 감사합니다. 하연아, 언니 합격했어.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지겠죠?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장애인 고용과 거리두기 하지 마세요.